보마. 일단은 25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납 90세 만기 비갱 신형 1급 사무직 기준으로 일단은 두 가지 회사로 혼합설계 플랜을 바로 설명드릴게요. 예치돈보다 예 보시면 보험료가 49,009원 나왔어요. 20년납 90세 만기. 자 일단은 상해 후유장에 1억 넣어드렸고요. 아무래도 상해 후유장에 젊은 사람들 많이 다칠 수 있어요. 동호회나 운동 아니면 여러가지 그 취미생활로 인해서 다칠 확률 많으니까요. 그리고 납입면제 같이 넣어드렸고요. 교통상해사망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골절, 5대골절, 깁스 뭐 짜잘한 담보 얼마 안하니까 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화상진단비, 중증 그리고 암진단비 4천만원 넣어드렸고요. 암 5천원인데 왜 4천만원? 1천만원은 딴 데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넣어드렸어요. 왜냐? 수술비를 넣게 되면 암진단비 1,000만원의 연기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D사로 1,000만원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 유사암 여기 보시면 800만원, 200만원은 타사로 그래서 같이 5천에 1,000만원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암진단비, 유사암, 항암치료 그 여기 보면 표적항암 넣어드렸고요. 그 항암 방사서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 뇌혈관 진단비 같이 넣어드렸고요. 비갱신형 산정특례 같이 1,000만원 그래서 뇌혈관 걸렸다 위아래 1,000만원씩 2,000만원 받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받고 스탠드 삽입술이나 여러가지 약물치료 한다 그러면 같이 위아래도 2,000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2,000만원 우리가 산정특례는 여기 보시면 연간 1회잖아요 뇌혈관 심혈관 진단받으면 이거 특약은 없어져요. 하지만 이제 산정특례는 매년 진단받을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물론 진단받는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약물치료나 수술 어떠한 의료행위를 하고 산정특례 환자로 분류가 돼야 진단비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5대 장기이식 수술비 각막이식 조혈모 중환자식 이렇게 다 넣어드렸어요. 네, 다 넣어들어서 보험료가 얼마다? 여기 위에 보시면 49,909원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암진단비 거의 5천 정도로 세팅하는데 암진단비가 4천 있고 유사암도 800 있죠. 그리고 수술비가 없어요. 수술비는 뿅 여기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냐? 항상 얘기했던 대로 한 D 한 플랜. 자 D사로 암진단비 1,000만원 같이 넣어드렸고요. 유사암 200. 왜냐? 일반암에 20%만 가입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러면은 에치돈보랑 더불어서 암 5천, 유사암 1,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질병수술비 50만원 넣어드렸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매회 질병수술비가 나오고 임신, 출산, 요실금, 재앙적의 치액이 보장이 되는 회사는 D사밖에 없다. 종수술비 말고요. 질병수술비에서. 그래서 여기 쪽으로 D사로 같이 넣어드렸고요. 요즘에 수술비 보험이 또 워낙 큰 이슈잖아요. 4월달부터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보장이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자, D사 같은 경우는 지금 3월까지만 매회가 되고요. 4월달부터는 연간 1회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정확할 거예요. 제가 윗사람 많이 아니까. 그래서 연간 1회로 바뀔 예정이니까 3월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119대 엔드 수술비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 여기다가 1호종 수술비죠. 자 5종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인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봐보세요. 달랑 고작 겨우 390원밖에 안 해요. 하지만 타사는 얼마 정도 한다고요?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15,000원에서 2만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D사가 만의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D사로 3월 전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라. 1종 20, 2종 50, 3종 100, 4종 300, 5종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가성비나 보장 면에서 매우 매우 유리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혈청종의 치료비, 상해 수술비, 상해 1호종 수술비, 1배책, 가배책이죠. 가족 모두가 되는 거.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 39,119원이다. 자, 25세 여성 기준으로 고급형이에요. 프리미엄 플랜. 일단은 에치돈보. 네, 어딘지 아실 거예요. 49,909원. 그리고 D사 수술비
좋죠? 39,119원. 두 개 같이 가입하면 한디 플랜. 일단 총 보험료는 89,028원이다. 그래서 엣지동보 같은 경우는 일반한 4,000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유사한 800만원 같이 넣어드렸어요. 또한 부족한 암 1,000만원, 유사한 200은 D사로. 합이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한 5,000, 유사한 1,000만원. 자, 내혈관, 심혈관은 역시 하나가 저렴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일단은 양성 내종양 D사로. 그리고 수두비는 워낙 D사가 좋다 보니까 D사로 넣어드렸어요. 질병 수두비 매회. 4월달부터 연간 1회로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119대. 그리고 종수두비 1호종. 그리고 상해 수두비 100만원. 그리고 상해 종수두비 2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그래서 오른쪽에 같이 다 플랜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항암 방사선. 역시 항암이 저렴하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표적 항암, 카티, 항암 세기 다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는 하나와 DB 모두 다 똑같다. 그 자잘한 특약들은 골절, 5대 골절, 깁스, 화상 다 넣어드렸고요. 이건 보험료가 얼마 안 하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D사로 혈정종의 치료비, 가족 일배책은 엣지손보보다 D사가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다 넣은 금액이 25세 1급 사무직 기준으로 여성분 비갱신형 89,028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프리미엄 플랜은 89,000원, 25,000원 저렴한 64,000원으로 하나와 DB 한디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프리미엄과 아니면 실속형 뭐가 틀린지 말씀드릴게요. 보험료가 25,000원 차이인데요. 위에 상해 후유장애 프리미엄은 1억이었어요. 근데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 1억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싸게 싸게 가입하는 게 가장 좋아. 하지만 암, 뇌, 심은 양보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상해 후유장애 최소로 넣어드렸고요. 암 역시 프리미엄 플랜과 동일해요. 일반한 4천, 일반한 1,000만원, 합이 5천이고요. 유사암도 똑같이 합이 1,000만원. 그래서 일반암의 20%이기 때문에 1,0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한화가 저렴해서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 프리미엄 고급형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산정특례가 빠져있다는 거 빠져있고요. 또 양성내종양 빼들었어요. 그 수술비,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1호종 수술비 상해 질병 넣어드렸고요. 아까의 프리미엄은 뭐가 있었죠? 엔대 수술비가 있었잖아요. 119대. 근데 이게 엔대까지는 빼드렸어요. 나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만 있으면 돼. 굳이 엔대 수술비는 없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실속형 적어도 이 정도는 유지하셔라. 6만원대로. 그래서 넣어드렸고요. 납입지원 보험료 같이 넣어드렸고 자잘한 특약 또 이게 한화의 골절이나 원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고급형은. 그런 거 다 빼드렸고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5대 장기 각막이식 조혈모세포이식 그리고 질병중환자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D사로는 혈정종의 치료비와 가족 일배책 다 넣어드렸죠. 이게 다 넣은 금액이 한디 플랜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25세 여성 기준으로 1급 사무직 그래서 64,393원이다. 이게 실속형. 그래서 프리미엄 고급형이랑 차이점은 엔대 수술비와 산정특례 진단비가 없다는 거. 그리고 골절이랑 짜잘한 부분들만 없다는 거. 25,000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1년이면 30만원, 10년이면 300, 20년이면 6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의 납입 여력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